그래, 그만 너가 봐라. 승아야, 또 보자. 예, 안녕히 가세요. 그라모, 함두리한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소. 해피 가이소. 당신은 내일 모레 한 받을 준비 단디하 그래. 예, 알았습니다. 넌 뭘 그래 보고 있었노? 들어가자. 엄마 먼저 들어가. 나 바람 좀 쐬고 들어갈래. 애리 언니. 애리 언니, 나 밥 좀 사줄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애리 언니 아버지한테 보약 좀 얻어먹을래다가 나 찾던 건달들한테 잡혀가지고선 몇날 며칠을 비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고 나왔잖아. 나 하마터면 염나 대항하고 면접 볼 뻔했다. 그렇다고 뻔뻔하게 우리 집까지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수중엔 땡전 한푼 없고 다미월에선 아는 사람이라곤 애련이밖에 없는데. 빛나라 가수 양성수 원장님 있잖아요. 걔하고는 이 채무관계가 조금 딜레이된 게 있어서 안 돼. 으이구. 애리 언니, 밥 한 공기만 어떻게 추가 안 될까? 보리밥 말고 쌀밥으로다가. 여기요, 보리밥 한 공기 주세요. 네. 아니 근데 언니, 내가 아까 뒤에서 들어보니까 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데 집에 누가 시집가? 애리 언니야? 어머, 이게 웬일이니? 이게 다 아저씨 때문이거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요. 아니, 저 그러지 말고 잠깐만 앉아봐. 또 왜요? 언니, 시집가기 싫구나? 싫으면요? 내가 이번에 서울 가면 연예인 관리 사업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언니, 나랑 같이 서울 올라갈래? 내가 왜 아저씨하고 서울을 가요? 내 비즈니스 마인드하고 애리 언니 끼하고 외모면 말이지 뭐가 돼도 될 것 같아서 그래. 흥, 내가 또 속을 줄 알아요? 아, 싫으면 시집 가면 되고. 언니,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야. 아, 예. 가계약금 방금 입금했는데요. 지금 사시는 분들 이사 날짜 정해졌습니까? 예, 알아보시고 전화 주세요. 예, 수고하세요. 노경아, 나야. 어머니, 다미홀에서 올라오시는 날짜 정해졌어? 아직 집이 안 빠져서 곧 올라오실 거야. 이사할 때 연락해라. 집 날라줄게. 알았어. 승희 공방에 취직했더라. 어, 다미홀을 만났어? 응, 공방 갔다가 우연히.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 다미울이 얘기할 텐데 나까지 뭐하러 그래? 나 앞으로 공방 자주 갈 거다. 그래도 되지? 새삼스럽게 왜 그래? 알아서 해. 아 참, 너 지검장 따르고 선 본다던 건 어떻게 됐냐? 날 잡았어? 만났어. 아 벌써?